기독교인들이 연애할 때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실수. 연애란 여자는 웃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날 웃게 해주는 남자가 좋은 거다. 미국 텍사스의 한 목사가 젊은 기독교인들에게 디즈니 영화나 테일러 스위프트에 담긴 메시지를 연애와 결혼 가치관에 적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댈러스 워터마크 커뮤니티 교회의 청년 사역자인 데이비드 마빈 목사는 최근 기독교인들이 연애할 때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실수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마빈 목사는 첫 번째 실수에 대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연애 관계에는 힘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죠. 그는 망상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다. 거짓말을 생각하고 믿는 것과 유사하다며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디즈니를 통해 사랑과 데이트에 관한 세속적 가치관을 배웠다고 말했죠. 이어 대부분의 디즈니 영화는 공경에 처한 소녀는 영웅을 만나 구출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어느새 거짓말 같은 가치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실제로 사랑의 관계는 구원자가 되거나 누군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빈 목사는 음악 또한 망상을 주입시킨다고 지적했죠. 그는 테일러 스위프트는 아마도 다른 누구보다 노래의 세속적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을 것이라며 그녀가 우리에게 주입한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라. 연애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며 그는 나쁘지만 여전히 좋다. 나는 게임과 같이 즐기는 관계를 갖고 싶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마빈 목사는 두 번째 실수에 대해 연애와 결혼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죠. 그는 결혼을 해본 모든 사람들은 결혼이 당신의 외로움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상대방이 당신을 완성해 주기를 바라는 데이트나 결혼을 하지 말라. 외로움은 내면적이고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고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마빈 목사는 결혼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고통과 트라우마, 학대를 치유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상처를 입히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용서만이 과거의 고통을 치유하고 중독 습관을 고치는 중요한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